일찍 왔습니다. 너무 오늘 아침에 기온차가 심해서 하늘을 좀 보자.
이독세는 망가지면 안 되는데, 전기인데.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다 얼어버립니다. 어제 새벽부터 켜놨더니 지금 다 써버리는데. 벤자민이 주고 간 향초. 아로마 향초입니다, 아로마 향초. 성경에 주는 평상. 대신 보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제가 셀카만 봐요. 제가 살걸 안 믿는데
도시에 공해로 찌든 먼지가 상태를 다 안 줘서 내심이 시큰해집니다. 아, 저거 좋네. 바람으로 눈 불어내는 거 있잖아요. 완전 좋네.
거울을 좀 옮겨놔서 옮기든가 아니면 다른 거울을 받아야 되겠네. 넓은 거울. 이제 닫아야겠습니다. 뜨거운 물을 단단하게 좀 뿌려볼까요? 눈이 엄청 왔습니다. 자르질 할 필요 없습니다. 뜨거운 물. 풍량등이 부서버리면 끝입니다. 전부 드라이브 가지로 간다고 내려가다가 큰 걸로 받아야 되겠습니다. 아이씨.
여기가 거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좁습니다. 운동할 때 안 보여서.
보여 보여. 운동은 보여야 됩니다. 내가 보여야 운동이 됩니다. 깨겠네. 오케이. 너무 시끄러워. 조용 좀 해줘. 자, 유리 거울이 이제 잘 보입니다. 아, 바지가 커져가지고. 아버지 바지가 됐네. 아이고, 씨.
바람 살벌하게 붑니다. 밖에 옥상 아주 시베리아 불판입니다. 그렇죠. 물은 아래까지 내려가네. 무릎 아래로 내려가.
지난번에 기름 사다 놓은 걸 잊어먹고. 보이시나요? 여기까지 요 기름 자국 있잖아요. 요만큼을 제가 물인 줄 알고 버려버렸습니다. 기름을. 늙은 건 죽어야 됩니다. 에휴. 제가 한 통에 45,000원인 가지고 산 건데. 한 10,000원 아침 버린 겁니다. 10,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. 왜 그걸 사다 놓고 기억을 못하고 물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느냐는 거죠. 자괴감이 들어서. 말을 합니다.